과학기술위는 연구 성과에 대한 홍보, 대중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 사회 이슈에 대한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하기 위해 미디어, 즉 대중과 소통해야 합니다. 대중과 소통하는 방법 중 가장 고급 커뮤니케이션 기법이 바로 인터뷰인데요. TV, 라디오, 신문, 잡지 같은 대중 미디어는 인터뷰 시 수많은 대중이 전파되는 파급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모바일 등 온라인의 영향력이 커져감에 따라 온라인 미디어 인터뷰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그렇다면 과학기술인은 주로 어떤 인터뷰를 접하게 될까요? 과학기술인이 접할 기회가 많은 인터뷰로는 자신의 연구 성과 또는 연구 분야에서 도출된 세계적 성과에 대한 인터뷰, 사회 이슈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묻는 인터뷰, 그리고 사실 기반의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과학기술적 설명 인터뷰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성과 홍보 인터뷰는 개인 또는 자신 속한 조직에서 발명한 제품이나 새로 진행하게 되는 프로젝트 소개 등을 위한 인터뷰로서 사실적 나열보다는 제품과 프로젝트가 가지는 의미를 가치 있게 포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우수 연구 성과에 대한 대중 관심을 유도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가 견해 인터뷰는 정부의 이번 기술인 등록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와 같이 특정 사건에 대한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 인터뷰인데요. 편향된 태도를 보이거나 다른 편을 비판할 경우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개인 자격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소속 기관과 상관없는 개인적 견해임을 밝히도록 해야 하며요. 과기부는 원자력발전소를 폐기한다고 보시나요?와 같은 질문은 조직을 대변해서 답변해야 하기 때문에 상급자에게 인가를 받은 후에 인터뷰를 응하도록 합니다. 과학기술자 설명 인터뷰는 지진, 사고 등 소속 기관이나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관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때 인터뷰인은 현재 피해 현황 등 정확한 상황 설명과 함께 위기 재발에 대한 대처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인터뷰가 많이 받게 되는 질문으로는 과학기술적 원리, 동작과정, 관찰 방법과 같은 이해 증진을 위한 것인데요. 과학기술적 설명 인터뷰 시 간과해서 안 될 중요한 점은 사실의 근거, 정보 제공과 전문성이 있는 인터뷰를 통해 신뢰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주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터뷰 진행 후 방송과 기사 내용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송이나 기사 내용이 왜곡된 경우에는 인터뷰가 방송 보도되기 전으로 해당 내용을 사전 점검해야 됩니다. 담당자를 직접 만나거나 팩스, 전화 등으로 정정 요청을 해야 하는데요. 또는 불리한 인터뷰가 타 매체에 인용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해명하기 위해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필요시 해당 매체 독자 투고란에 기고하거나 기자 및 편집국장에게 항의 사안을 발송하기도 하는데요. 항의 시에는 확실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언론사 유대관계를 해치하는 범위 내에서 실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인이 자주 접하는 인터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일반적인 인터뷰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 후 가장 높은 난이도의 인터뷰부터 낮은 난이도의 인터뷰까지 순차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목적에 따라서는 수상소감, 조직소개, 인물탐구, 정보요청, 연구성과 홍보, 견해를 요청하는 인터뷰가 있고 인터뷰 미디어 종류에 따라서는 TV방송, 라디오, 신문잡지, 온라인 미디어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진행 방식에 의해서는 배포 시점이나 진행 형태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난이도는 매체 종류와 진행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럼 어떤 인터뷰가 가장 난이도가 높을까요? 난이도는 생방송 화상 인터뷰가 가장 높고 그 다음 난이도가 높은 것은 생방송 전화 인터뷰인데요. 인터뷰어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스태프의 조언도 전혀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폰이나 전화기 특성상 질문 내용이 잘 들리지 않는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난이도가 가장 높은 인터뷰는 생방송 현장 인터뷰인데요. 현장 인터뷰는
여러 명의 스태프 외에도 조명, 카메라 등 장비가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넓은 장소를 선택해야 됩니다. 인터뷰 장소에 따른 지리적 거리나 시간 제약, 비용 제약 같은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터뷰 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스튜디오 출연 인터뷰는 방송 스태프가 중간에 도움을 주고 프롬프터를 통해 질문과 답변이 화면에 투사되기 때문에 그나마 덜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TV든 라디오든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인터뷰는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만약 실수를 했다면 생방송이기 때문에 만회할 방법이 없을 뿐더러 한 번의 실수가 가져오는 파괴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녹화 방송이나 녹취록은 실수를 하더라도 삭제하고 다시 인터뷰를 하거나 편집이 가능하므로 부담을 덜 느끼고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난이도가 가장 낮은 인터뷰는 섬유 인터뷰인데요. 질문지를 받은 후 충분한 시간을 활용하여 인터뷰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인이 인터뷰를 할 때는 정확한 인터뷰 목표를 정하고 진행해야 하는데요. 과학기술인의 미디어 인터뷰 목표는 바로 사실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있습니다. 미디어 특성상 잘못된 인터뷰는 쉽게 주목을 받을 뿐만 아니라 큰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인터뷰 시 최악의 상황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터뷰 시 주의해야 할 실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뷰와 맞지 않은 근기 용어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치, 사회, 종교적으로 민감한 내용에 관해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성적인 용어 또는 비속어 사용으로 인해 인터뷰의 본질을 흐리고 상대방의 기분을 불쾌하게 하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근기 언어의 사용은 자칫하면 인터뷰의 의도와는 달리 부도덕한 사람으로 각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문성을 의심받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소문이나 명확한 출처 및 근거 자료가 없는 등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섣불리 인터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잘못 노출된 정보로 인해 자칫 사실 아닌 내용이 진실로 포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는 내용을 아는 척하기보다는 정보 제공이 어렵다는 솔직한 입장을 밝히고 그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근거를 댈 수 없다면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인터뷰에 제공할 수 있는 답변이라면 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정중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인터뷰 시 추측에 의해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뭐뭐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등 말끝을 흐리거나 불분명한 답변은 신뢰감을 주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정확한 답변을 추궁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학기술의 인터뷰 목표는 사실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앞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신다면 인터뷰 시 실수를 줄이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